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유자와야라는 곳을 발견했는데요. 양모 인형 부자재들이 있다고 해서 구경도 할 겸 가봤어요. 막상 가보니까 양모 인형은 안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원단과 다양한 실들이 많았어요. 마치 동대문 시장을 깔끔하게 하나로 합쳐놓은 대형마트 같은 느낌? 각종 공예용품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했어요. 돌아다니다 보니 이상한 가발도 있었어요. 아마 일본의 코스러들이 이곳에서 코스튬 재료들을 사기도 할 것 같아요. 한참 들어가서야 양모 펠트를 발견했어요. 제 생각만큼 다양한 양모는 없었는데요.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 이곳에서 제가 기대했던 양모 펠트 키트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구경했던 것보다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 너무 귀엽고 궁금해서 고민하다가 저도 몇 세트 담아왔어요. 유자와야 갔는데 어떤가요? 유자와야에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양모펠트 키트를 많이 샀기 때문에 만족. 아무튼 안녕, 찜언니예요. 이렇게 제가 일본에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왔는데요. 그럼 제가 일본에서 사온 거를 하나하나 구경시켜 드릴게요. 먼저 니들펠트 책을 사왔어요. 이 니들펠트 책은 제가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니들펠트 책들도 한국에 있는 니들펠트 책이랑 비슷했는데 이 책은 너무 예쁜 거예요. 표지가 너무 예뻐서 전 표지가 예쁘면 무조건 사거든요. 이 책이 표지가 예뻐서 샀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아예 모른다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그림책, 그림 종합책 같은 느낌이라서 뭐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다는 게 제가 그림책으로서만 봐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 제가 본 니들펠트 인형 책 중에서 가장 예쁜 인형이 있는 니들펠트 책이었어요. 나중에 이걸 보고 만드는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마카 시리즈 아세요? 양모 키트 중에 하나마카 시리즈가 있는데요. 하나마카는 이제 양모도 팔고 양모 인형을 만들 수 있는 키트도 만들어 파는데요. 정말 다양한 키트를 파는데 제가 간 도쿄에서는 엄청 많은 게 있지 않아서 거기 매장에 있는 제품을 한 5개 정도 사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본에 있는 캐릭터인 리라쿠마라는 캐릭터 니들펠트 인형인데요. 이걸 만들기 위한 제품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요새는 다이소에서도 이런 걸 판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오직 일본에서만 파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제품은 시바. 공을 굴리고 있는 시바예요. 이 시바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양모 들어있어요. 다음 제품은 고양이. 이건 고양이 열쇠고리인데요. 고양이 얼굴만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이것도 고양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고양이를 하나마카 제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같이 연습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사봤는데요. 이거는 다른 양모 펠트와 달리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동전 지갑으로도 쓸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하나 사봤어요.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만 뜯어볼게요.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해보고 싶어서 고양이를 하나 뜯어볼게요. 속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갈색 실, 이건 개털 같은 되게 자연스러운 실 하나. 이건 고동색 실. 실을 가위로 잘랐나봐요. 되게 보풀이 많이 날리네요. 이건 핑크색.
베이비 핑크색 실인데요. 여기서는 좀 베이비 핑크색인데 왜 이렇게 하얀색처럼 보이지? 이것도 핑크색이에요. 근데 아까 핑크색은 이 핑크색이고 지금 핑크색은 이 핑크색. 흰색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한 핑크색, 거의 진 검정색의 이 밤색, 그 노란빛의 황토색, 이렇게 흰색 양모 많이. 이건 아마 베이스 양모 같아요. 나머지는 다 색칠하는 용도. 이렇게 8개의 양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 고양이 눈이 초록색이네요. 여기 초록색 눈이랑 열쇠고리 만드는 거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만드는 설명서. 이런 고양이가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서 깜빡한 거는 제가 일본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림만 보고 제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뜯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양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마카 제품은 5개를 사왔고요. 그리고 제가 유자와야에서 사온 부자재들이 있는데요. 인형 만들기 부자재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요. 일본은 조금 싸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에서 만든 거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특히 인형 눈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수입된 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싸구려 눈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보여드릴게요. 갈색 눈. 10.5mm 갈색 눈을 사왔고요. 9mm 투명 눈을 사왔어요. 그리고 고양이 눈으로는 7.5mm 금색 고양이 눈이고요. 9mm 금색 고양이 눈. 그리고 이게 조금 비싸더라고요. 6mm 금색 눈. 그래봤자 이게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100엔이었어. 일본은 인형 눈이 굉장히 싸요. 이런 거 보통 한국에서는 한 2-3천원 하는 것 같아요. 3mm 검정 눈. 4.5mm 검정 눈. 3.5mm 검정 눈. 1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4.5mm 갈색 세모코고요. 이거는 8mm짜리 돼지 코 같은 거예요. 강아지 코. 두 개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건 네 개 들어있는 9mm짜리 강아지 코예요. 아, 이것도 사왔네요. 제가 집에 기니피그를 키우는데 기니피그 눈이 빨개요. 그리고 토끼랑 기니피그를 한번 해보려고 빨간 눈도 사왔어요. 이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간 눈 말고는 한국에 전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많이 만들고 싶기 때문에 방울들도 사왔어요. 방울들.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것들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료들은 거의 다 한국에서 샀고요. 일본에서 산 부자재들은 일본이 싸기 때문에 샀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마카 제품들은 한국에 없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사왔고요. 이렇게 일본에서 많은 양모 재료를 쇼핑을 해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같이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에 다음 양모 인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